자, 계속해서 문법 원급 비교 파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미리 준비한 걸로 할 테니까 선생님 설명 도중에 몰랐던 내용, 필기해야 될 내용 나오면 일시 정지하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급 비교에 대한 설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급 비교는 두 개의 대상이라 해야 돼요. 두 개. 우리가 비교라는 거 전반적으로 다 했었어요. 비교에 대해서 이미 배웠던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쭉 보면 이미 배웠으니까 비교의 종류는 원급 비교가 있고 비교급 비교가 있고 최상급 비교가 있었죠. 그리고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는 대상이 둘이라야 돼요. 대상이 둘. 하지만 최상급 비교는 좀 다르죠. 원급과 비교급 비교는 두 개의 대상이고요. 두 개의 대상.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의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급 비교 자체가 누구누구는 A는 B만큼 뭐뭐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표현이고요. 비교급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급 비교의 느낌이죠. 비교급 비교는 A가 B보다 더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비교급 비교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대상은 둘이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최상급 비교는 A가 누구누구들 중에서 또는 어디어디에서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속에 이 비교되는 대상이죠. 비교되는 대상이 여럿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로 정리하니까 뭐두 개의 대상이니 셋 이상 비교 가능하니 말로 설명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뜻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원급 비교의 해석에 대한 얘기죠.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 A는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라고 하든지, 뭐, A가 B만큼 뭐뭐하게 뭐, 간단한, 뭐, 우리말로 예를 들면, A는 B만큼 키가 크다라든지, 또는 A는 B만큼 빠르게 뭐 달릴 수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영어로서는 기본적인 형태가 as, 원급 as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나는 너만큼 키가 크다라는 표현. 그래서 나는 만큼이나 키가 크다. 그러면 I am as tall. 너만큼 as you. 이렇게 as가 두번 사용되는데, as, 요첫 번째 as는 뭐뭐만큼, 네, 똑같이,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as는 뭐 너만큼이라 뜻이죠. 너만큼, 나는 만큼이나 키가 크다. 누구만큼, 너만큼. 그래서 as, 원급, as고요. 뭐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뭐 톨러라든지 톨리스트 이런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급이 와야 된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원급의 형용사나 원급의 부사 같은 거, 뭐 부사 사용된 거 한번 볼까요? 뭐 나는 달릴 수 있다, I can run. 어찌 달릴 수 있다, as fast, 만큼이나 빠르게, 너만큼, as you. 이렇게 as와 as 사이에 부사나 형용사의 원급을 사용하는 게 원급 비교의 기본적인 형태죠. I can run as fast as you, I am as tall as you. 이런 것들이 원급 비교다라는 거 이미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 자, 문장에다 not을 집어넣어서 또는 never를 집어넣어서 부정어죠, 부정어. 부정어를 집어넣어서 부정어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말 해석은 누구누구는 누구만큼 뭐뭐하진 않다. 뭐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진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는 뭐 나는 너만큼 빠르게 뛸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부정의 원급 표현이라고 하는데 형태는 요렇게 한다. 뭐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 보이는데 뭐 나는 여기에 나의 동생은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라는 표현 해보면 my brother, my brother isn't as tall as 뭐 I를 써도 되고 원칙은 I라 했습니다. 주격. 근데 주격으로 문장이 끝내는 게 어색하니까 여기에 목적격도 허용해준다 했죠. My 뭐 여기에 I를 쓸것 같으면 I am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My brother isn't as tall as I am. 또는 My brother isn't as tall as me.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간 경우에 요 as에 대한 얘기 하겠죠. 이 as는 바꿀 수 없지만 not이 들어간 경우에만 이 as 대신에 so를 쓸 수 있다. 그래서 My brother isn't so tall as I am. As tall as I am. Not as 원급 as 하거나 not이 들어간 경우에는 not so 원급 as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as 대신에 so를 쓸 수 있다. Not as tall as I am. 또는 Not so tall as I am.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부정어가 들어간 경우에만 not이나 never가 있는 경우에만 이 as 대신에 so를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정의 원급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은, 자, 부정의 원급 표현은 형태는, 문법적 형태는 원급 표현이지만 내용은 비교급 비교하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일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동생이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라는 말은 나는 나의 동생보다 더 키가 크다 또는 나의 동생은 나보다 더 키가 작다 써 있죠. 나의 동생은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 내가 나의 동생보다 더 키가 크다 또는 나의 동생은 나보다 더 작다, 키가 작다, 이 뜻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급 비교의 부정적 표현은 비교급 비교하고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그래서 뭐 요거를 뭐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My brother isn't as tall as I am. I am taller than my brother. My brother is shorter than me. 이상하게 받아적고 있네요. My brother isn't as tall as I am. 나의 남동생은 나만큼 키가 크진 않다. I am taller. 대를 이상하게 알아듣고 있네요. 톨러도 이상하게 써놨네. Yeah,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 세 문장인데 세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My brother isn't as tall as I am. 이게 왜 있어? 뭐 이 경우에 not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so 할 수 있다는 내용 알려드렸고요. My brother isn't so tall as I am. I am taller than my brother. 내가 더 커. My brother is shorter than me. Shorter than I am. 더 키가 작아. 그래서 부정적 원급 표현은 비교급 비교하고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선생님이 비교라는 문법 전체적으로 다 주의해야 될 사항, 비교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했냐. 자, 뭔가 뭐 비교급 비교나 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하거나 또는 뭐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 비교하는데, 어쨌든 이 비교하는 대상이 A하고 B가 비교가 가능한 대상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게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는 더 빠르다 라는 말이 있다 치자. 자동차는 더 빠르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해바라기보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 자전거라든지 뭐 걷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오토바이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걸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래 당연하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죠. 근데 이걸 영어 문제로 이런 문제를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틀린 줄 모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자전거 이런 말이 올 게 당연한데 여기 엉뚱한 걸 집어넣고 비교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영어 문제로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두 대상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 한번 바르게 고쳐보세요.
자, 뭐라고 써 있냐? My back is as good as you 하고 있죠. 자, 바르게 고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다? 뭐, 고치는 방법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내 가방이 뭐만큼 좋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비교 대상이 자 지금 이 녀석의 뜻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가방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방하고 가방을 비교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 가방이 네 가방만큼 좋아. 내 가방도 좋아. 비싼 거야. 돈 많이 주고 샀어. 그러니까 여기에 My bag is as good as your bag 하든지 또는 뭐 bag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My bag is as good as yours 이런 식으로 비교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틀린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아, 그래서 비교 문법에서 요런 거 전체적으로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급 비교 문법이 들어있는 수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수거. 이것도 암기해 두어야 되겠는데, 먼저, 뭐가 있냐?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자, 요 우리말로 좀 여러분들 감각이 필요한데요. A뿐만 아니라 B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무 말이나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할까? 나는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피자도 만들 수 있어. 이게 A뿐만 아니라 B도.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피자도 만들 수 있어. 자, 요 표현을 한번 잘 곱씹어 보면, 자, 내가 뭔가 요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뭘 요리할 수 있냐? 스파게티 요리할 수 있어 없어? 스파게티 요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자 요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저 스파게티도 요리할 줄 알고 피자도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맞죠.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스파게티 만들 줄 안다는 걸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피자를 만들 줄 안다는 걸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피자도 만들 수 있어라는 말은 피자 만들 줄 안다는 것을 좀더 강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은 이 말을 A하고 B가 대화를 하고 있다 치면 B는 이미 A가 스파게티 만들 줄 아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A가 그거 알고 있으니까 A는 B가 너 내가 스파게티 만들 줄 아는 거 알지? 근데 나 스파게티만 만들 줄 아는 게 아니고 피자까지도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파게티는 당연히 만들 줄 아는 거 너도 알고 나는 너 몰랐겠지만 피자까지도 만들 수 있어라고 해서 이거를 더 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죠. 둘다 동그라미는 맞는데 그러면 얘는 작은 동그라미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얘는 어떻다? 큰 동그라미다. A, B 둘다 만들 줄 아는데 피자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너 몰랐지? 깜짝 놀랐겠지라는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와 B 중, 자, A뿐만 아니라, 저 A는 작게 쓰면 되겠네요.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해서,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더 강조해서 전달하는 거다? 얘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영어로 이제 원급 비교가 들어있는 문법의 수거로서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다? B as well as A라는 수고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나는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피자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요 B as well as A 이걸 일부러 세게 이 수고를 외울 때는 그냥 B as well as A 이렇게 무슨 멍텅구리처럼 읽지 마시고요. 느낌 살려서 B as well as A 이런 식으로 익혀야지 B 말이야 B A는 당연하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B as well as A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피자까지도 만들 수 있어를 요 표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I can make spaghetti. 아, 틀렸어.
I can make pizza as well as spaghetti. 됐습니까? I can make pizza. 나 피자 만들 수 있어. As well as spaghetti.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먼저 나온다는 거. I can make pizza. 나 피자 만들 수 있어. As well as spaghetti.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거는 같은 표현이 뭐냐? 요거하고 같은 표현이 방금 전에 필기해 뒀죠. A뿐만 아니라 B라는 표현은 B as well as A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뭐냐?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순서가 지금 바뀌는 거 보이죠? A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 B까지도 여기 but이 있다고 해서 뭐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하면 안 돼요. 둘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얘기하는 건데 B를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not only A but also B 하고 B as well as A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 사용해서 표현해보면 I can make not only spaghetti but also pizza. I can make not only spaghetti but also pizza. 이게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I can make pizza as well as spaghetti. 이렇게 느낌 살려서 세게 읽으세요. I can make pizza as well as spaghetti. 나는 피자 만들 수 있어.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I can make not only spaghetti. 나는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but also pizza까지도 만들 수 있어. 자, 그래서 나는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자, 보세요. 어느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더 강하게 전달하는지. 나는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어느 걸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나는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영어까지도 할 수 있어. 이거죠. 자, 이거 잘 따지면서 해야 돼. 어느 게 살살 전달되는 거고 어느 게 세게 전달되는 건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B as well as A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I can speak English as well as French. I can speak English as well as French. 나는 영어 할 수 있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할 수 있는다는 사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하는 사람이 나 영어도 할 수 있다? 프랑스어는 당연하고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같은 표현 가르쳐드렸죠. I can speak not only French but also English. I can speak not only French, but also English. 이렇게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첫 번째 수고였습니다. 원급이 들어있는 첫 번째 수고는 B. B as well as A 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뭐뭐하게 라는 표현. 가능한 뭐뭐하게 라는 표현은 수고로서 as 원급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s 원급 as possible 가능한 뭐뭐하게. 자, 그래서 possible의 뜻이 가능한 이란 뜻이죠. 반대말은 impossible 이었고요. I am을 쓰면 되죠. 그래서 as 원급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뭐뭐한 뭐뭐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용된 예문을 보면 가능한 빨리 저에게 전화 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가능한 빨리. 자, 이 빨리라는 표현을 이걸 fast를 쓰면 어색해요.
이거는 막뭐달 이동을 빠르게 하는 게 fast랑 어울리는 거고요. 아, 요런 표현할 때는 요거 S로 시작하는 부사를 씁니다. S로 시작하는 부사 누구냐? Please call me as soon as possible. 됐습니까? Please call me 해주세요. As soon. 이게 soon이 빨리란 뜻입니다. 가능한 빨리. Please call me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거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 요거 대신에 딴걸쓸수 있는데, 이게 명령문이니까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은 Please call me as soon as you can. 이게 명령문이니까 상대방이 가능하나니 말이죠. Please call me as soon as you can. 그래서 as 원급 as possible이 가능한 soon 빨리죠. 뭐 그래서 뭐 엄마가 나한테 뭐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어디야? 응? 빨리 집에 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해 보면 Come home as quickly as possible. 요렇게 여기도 soon 써도 상관없죠. Come home as soon as possible. 오케이, 그래서 이 as soon as possible 이 자체가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as soon as possible을 앞 글자만 따서 원어민들이 실제로 많이 씁니다. 앞 글자만 써서 뭐라고 하냐? ASAP 이래 ASAP. Please call me ASAP. ASAP이 as soon as possible을 ASAP이라고 실제로 발음합니다. 이것도 뭐 ASAP. Come home ASAP. 가능한 빨리 집에 와라.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든 자료로 설명해 드렸고요. 필요한 내용은 여기다 필기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부터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정도로 무서웠었다라고 과거시제죠. 그래서 I was as scared as the others. 오케이, 여기에 the others 할때 others는 as the other people 하고 같은 뜻이죠. I was as scared as th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만큼 여기에 as 원급 as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신발은 너의 것만큼 크지는 않다. 이건 not이 들어가는 거네요. 나의 신발은 너의 것만큼 크지 않다는 말은 너의 신발이 나의 것보다 뭐 보다 이러면 비교급 비교죠. 너의 신발이 나의 것보다 더 크다. 내 신발은 너의 것만큼 크지 않아. 네 신발이 내 것보다 더 커. 그래서 my shoes are not as big as yours. 여기서 뭐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 필기해 보면 여기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my shoes are not so big as yours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이 자리에 you가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신발하고 사람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상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표현이 okay, your shoes are bigger than mine 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Your shoes are bigger than mine. 전부 다 같은 뜻이다. 또는 뭐 여기 my shoes를 여기다 쓰고 싶으면 my shoes are smaller than yours.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원급 비교 문법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건 다음 중 밑줄 친 문장과 같은 의미인 것을 골라라라든지 또는 같은 의미가 아닌 문장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같은 문장 My shoes are not as big as yours. My shoes are not so big as yours. Your shoes are bigger than mine. My shoes are smaller than yours. 이게 다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 캐치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설명했고요. 그래서 나는 그 남자만큼 키가 크다. 그녀는 그녀의 언니만큼 똑똑하다. 그는 원어민만큼 유창하게 영어를 말한다. 요거 fluently라는 새로운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fluently.
그다음에 고양이는 개만큼 귀엽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만큼 키가 크다. I am as tall as him. I am as tall as him이고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him이 아니고 I am as tall as he is가 원래 원칙이라 했는데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게 어색해서 he is 하고 말을 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him 해도 봐준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틀린 건데. 그다음에 she is as smart. She is as smart as her sister겠죠. She is as smart as her sister. 그다음 he speaks English죠. He speaks English. He speaks what English? 그다음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그는 영어를 말합니다. 어떻게? As fluently as a native speaker. Native speaker가 원어민이고요. as를 붙여서 만큼, 원어민만큼 as fluently. fluently이고요. fluently의 뜻이 뭐겠습니까? 유창하게 했죠. He speaks English as fluently as a native speaker. 그다음에 cats are as cute as dogs고요. 그다음에 not이 들어갔을 때이 as 대신에 so가 가능해진다. 이때는 안 된다라는 거. 이때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는 너만큼 키가 크진 않다. 그래서 he is not as tall as you. 하고 같은 말이 he is shorter than you. You are taller than him. 그리고 여기 as 대신에 이때는 so가 가능하다는 거 필기해 두시면 더 기억에 남겠죠. 이 방상자는 그 책만큼 크지는 않다. This box is not as big as the book. 이렇게 소화가 가능하고, This box is smaller than the book. The book is bigger than this box. 오케이, 원급 비교를 이용한 관용 표현.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읽으라 했어. I can speak English. 난 영어 말할 수 있어. As well as French.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Please call me. 그 다음에 as 원급 as possible. 주로 많이 쓰인 건 ASAP. Please call me ASAP. 가능한 빨리 call me 해줘. 자, 요렇게 문법들 다 했고요. 마찬가지 숙제해서 학원에 들고 오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이제 본문 시작되죠. 본문 클래스 카드에 통문장 암기 해놓고 다음 동영상 학습할 준비. 자, 다음 동영상 학습 준비할 때는 교재랑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본문 빈칸 자료 드린 거 있죠. 본문 빈칸 자료 프린트된 거 있어야 되겠죠. 이두 가지 교재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동영상 학습 준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